자, 물이 압수. 물이 10을 어차피 계산하는 게다 유튜브 유기화하고 이런 거라서 뭐그 부분을 빼도 어차피 물이 함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게요. 유리 함수랑 마찬가지로 무리 함수는 뭐냐면 이제 f(x)의 그식 형태가 무리 식이면은 무리 함수라고 하는 건 거고, 그다음 뭐 정의역은 유리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거 말고도 y값이 다 발생할 수 있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이제 있다는 거였고 그 외에 있는 애들은 다 정의가 가능했는데, 무리 함수는 이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y는 루트 x 이렇게 되는 건데 좌표 평면은 실수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수의 우리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라는 게얘 지금 이 x 값이 음수가 되면은 y 값이 허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자체가 이게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 이 루트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프 개념 조금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루트 4x 마이너스 이것도 y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 뭐 x는 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지만 이 바깥에 있는 건 y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 3x 마이너스이라는 이 알맹이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데서만 존재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얘기하라 하면은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뭐 모든 실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건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은 빼지는 거는 뭐 아무 상관없고 이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두 무리함수이고 이때 정의역은 뭐 예를 얘기해보자면은 x 플러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건 대신 볼수 있는 거죠. 정의역이 뭐냐면 정의역도 모르잖아. 정의역은 이제 집합인 건데, 집합인데 이제 이 함수가 x가 가능한 값들을 다 모아놓은 총 집합을 그냥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x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 그래프야.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유리함수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번뜩 떠오르고 무리함수면 어떻게 생겼는지 번뜩 떠오를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루트 x 제일 기본적인 걸 그릴 겁니다. 자, 루트 x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루트 x예요. 일단 우리가 좌표를 찍죠. 찍는데 이거는 어차피 정의역이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x에 넣을 수 있는 최소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몇이게? 지금은 얘가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돼?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x의 가능한 값중 제일 작은 값이 정해진 겁니다. 0인데요. 그럼 0컷만 뭐를 지나는지 찍어보자. 0컷만 뭐를 지나? 0 지원하면은 루트 0이니까 그냥 0인 거죠. 0컷만 0을 지날 거고 이게 딱 시작점이에요. x가 0부터 출발해서 이 영역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저쪽은 안 그려져요. 뭐1 같은 거 이제 집어넣어볼게. 1, 루트 1이니까 몇인 거야? 1. 1이죠. 자, 2, 뭐가 돼? 루트 2. 몰치. 3, 루트 3. 4, 4, 2.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에요. 저 찍어볼게요. 0, 0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루트 2래요. 루트 2라는 거는 1. 몇몇몇인가요? 1. 몇몇몇. 얘는 1만큼 증가했는데 얘가 1이니까 루트이면은 조금 증가합니다. y는 그 다음에 3, 루트 3이라는데 얘또한칸 벌쩍 뛰었죠. 근데 얘는 여전히 1. 몇몇몇인 거잖아요. 1. 몇몇몇 1. 몇몇몇인 거 여기 할게요. 그 다음에 4, 2얘또 벌쩍 뛰었는데 얘는 2, 이제 2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x 값이 증가하는 속도가 y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x는 그냥 1, 2, 3, 4 이렇게 증가할 때 y 값은 그곳의 루트 값이기 때문에 천천히 증가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하나하나 점지어가지고 연결시켜보면 이런 경이 나와요. 이게 y는 루트 x입니다. 이게 역함수를 배우면 뭐랑 똑같냐면, 근데 이차함수 하나만 그릴게. 자, 우리가 y는 x제곱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소물선이 나와요. 얘 내가 하나하나 집어넣어볼게. 얘 0, 0 지난다 맞죠? 그 다음에 1, 1 지나고 2, 4 지나고 뭐 3, 9 지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기, 아, 여기에 뭐가 있었을 거냐면 루트 2, 2도 있었을 거고 루트 3, 3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YX 제곱이랑 이 아이의 정의역을 내가 반만 줄였을 때 나중에 역함수를 다시 설명해 줄게요. 얘랑 얘가 그 역함수 관계예요. 여기서 내가 YX를 끊잖아. 왜냐면 역함수라는 게 YX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0,1이랑 1,1 지나는 이 직선이 YX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지금 이 뭐야 이거 초록색깔 Y 루트 X를 Y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YX가 일단만 바뀐 거예요. X는 천천히 증가하는데 1, 루트 2, 루트 3 증가하는데 Y는 뻘쭉뻘쭉 되는 거죠.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X랑 Y가 지금 역할이 바뀐 게 역함수란 말이에요. YX에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정의역만 잘 설정해줬을 때 그때 얘네 두 개가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개형이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은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 눕혀보면은 이게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라는 건 거고. 그러면 이제 루트 X 말고 안에 이제 상수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y는 루트 x 이렇게 해버리면은 x는 정의역의 그 범위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y 값은 어쨌든 루트 x 뭐잖아요. 루트 x 이 아이의 부호는 이 루트 앞에 있는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얘는 음수가 절대 못 나오는 그런 세팅이고요. 인마가 루트 그냥 x에다가 뭐 내가 음수 어차피 못 집어넣는 거고 뭐 계속 뭐 100 이런 거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값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아까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1, 4분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ax가 되면은 뭐 똑같죠? 뭐 y는 루트 2x 이렇게 그려볼게. 개형은 달라지지 않아요. 일단은 시작점이 있다는 거고 정의역이 몇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나오겠죠? 그럼 0, 뭐를 지나? 0, 0을 지날 거고 루트 x랑 다른 점은 그냥 좌표가 조금 더 빨리 커지거나 뭐 느리게 커지거나 그 정도지 개형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 루트 뭐를 지나는 거야? 2잖아. 아까 루트 x는 1, 1을 지나셨단 말이야. 뭐 2, 루트 2를 지나고 막 이렇게 증가하셨다고 칩시다. 그거 좀 더 올라가는 거죠. 1, 얘는 루트 2네? 그럼 요쯤 있을 거고 2 집어넣으면 2, 뭐 찍는 거야? 2를 찍는 거고 얘 조금 더 이렇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뿐인 거예요. 개형에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그려볼게. 자 이거는 x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는 당연히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가 되겠죠. 근데 y 값이 이게 앞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라고 고정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이 그냥 무조건 음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아 내가 반대쪽으로 하는구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난 이거 그릴게요. 일단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내가 0 집어넣으면 똑같이 출발점 0,0이 맞죠? 그럼 1, 뭐를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를 지나죠. 그럼 내가 아까는 0,0이랑 1,1로 위로 갔다면은 이제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되는데 y 값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앞에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그럼 1, 마이너스 루트가 찍힐 거고 2, 또 마이너스 2가 찍혀서 개형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파란 색깔 위에다가 함수를 좀 써놓을게요. 얘가 y는 루트 2x예요. 보시면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라서 1, 4분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였어요. 얘가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y값이 음수해야 되기 때문에 4, 4분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 2x로 들어볼게. 자 이것도 내가 정의역만 잘 설정해주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음수가 아니라 x는 변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은 이 안의 값도 양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x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x가 0보다 어떤 데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얘도 충분히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얘는 x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정의가 되면서 나타날 거고 y의 부호는 고정부호라 했죠? 뭔 거야? 플러스밖에 못 나와요. 어쨌든 간 얘도 지금 0이 제 최대값이니까 0컷만 뭐를 지나는 거야? 0을 지나죠. 똑같이 0컷만을 지나고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컷만 뭐를 지나? 루트 2를 지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컷만 막 거기서 뒤에 여기서 치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컷만 또 뭐를 지나? 2 이렇게 지나는 거죠. 마이너스 2컷만 뭐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계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정의역이 함수고 y 값은 양수라서 계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반한 게 누구냐면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안에가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정의가 됐을 거고 y도 고정부호죠. 앞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도 함수에서 나올 거고 y도 함수에서 나올 거라서 이 3, 4번면의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0컷 마이너 지날 거고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요 시만 잘 보시면은 계형은 여기서 그려지든 이렇게 여기서 그려지든 출발점만 잘 찍으면 돼요. 출발점을 찍고 모양은 여기서 따오는 겁니다. 출발점이 0,0이잖아요. 1, 4분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고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럼 누구냐면 이 부호랑 이 부호만 잘 보시면 돼요. X가 음수해야 되고 Y가 양수해야 되네. 이쪽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얘도 출발점만 잘 찍으시고 둘 다 음수네. 3, 4분면 그래프니까 이렇게. 기억만 잘 봐주세요. 각 4분면마다. 그럼 얘도 0,0이 출발점이고 얘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 얘가 음수 이쪽에 그려지겠네. 이렇게 기억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냥 탁탁탁탁 그려놓은 거고요. 와이넥스의 계층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제 역함수를 하고 와야 조금 더 이해가 잘 가는 부분이 있어서 2번만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두 무리함수 y는 루트 ax,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저 하면 이제 4분면마다 그려주시는 경우에서 다 살필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그래프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저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집니다. 아까 해봤죠? 루트 x랑 루트 2x를 비교해봤잖아. 자,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게 1,1이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루트 x야. 내가 루트 2x를 그리니까 1, 루트 2가 되면서 이게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y값이 조금 더 빨리 커지는 거죠. 당연한 게 얘 두 배니까 더 빨리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줄여보면은 y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분의 1x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느리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 1 집어넣었는데 아까는 그냥 1이었는데 뭐 2분의 루트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X축과의 그 거리를 결정하느라 되는 거죠. 빨리 증가하냐, 늦게 증가하냐, 그런 차이니까. 그런 거고. 이건 약간 그래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하죠, 항상. 그래프를.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개형이 총 네 가지가 있다. 사범용을 풀어주시는 그 개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Y의 부호와 X의 부호가 결정해 줄 테니까, 뭐 어렵지 않은데, 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작점만 잘 찍으면 됩니다. 아까는 내가 평행이동 하나도 안 되니까 0,0이 그냥 시작점이었는데 그 0,0이 이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루트 아까 2x-3+5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내가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y는 루트 2x였는데 원래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얘는 출발점이 0,0이잖아요.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그리고 얘는 1, 4번면에 그려지는 애죠. 0,0, 얘 지금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원래 큰 거고. 그러니까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땡겨버리면은 이 출발점이었던 0,0이 3,5로 바뀌었겠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만 잘 찍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출발점을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냥 변행이동님이 눈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냥 0,0이 그 시작점인데 이거든 마이너스 붙은 거든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든 저기 마이너스 붙은 거든 다 0,0이 출발점이에요. 그 0,0이 어디로 이동했는가만 잘 찍어서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보내는 거고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보내는 거고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럼 다른 것도 하나 해줄게. 예를 들어서 얘가 있나? 없네. 자, 예를 들어서 또 해봅시다. y는 뭐 마이너스 루트 뭐 2x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2였다. 입을 내고 그려놓는다. 그럼 출발점을 먼저 그냥 찍는 거야. 얘 몇 콤마에서 출발이어야 되어요? 1 콤마? 그치 1 콤마 2. 왜냐면 평행도 그만큼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만 보면 되냐면 x 앞에 부호랑 이 루트 앞에 부호만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결정했을 거니까. 그럼 x 앞에 지금 플러스 넣어보니까 이 양의 방향에서 지금 결정이 돼야 돼요. x는 양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y 값은 음수가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 4분면 대형이 그려졌겠죠. 4, 4분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점에서 출발을 해서 x는 양쪽, 양의 방향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y값은 응의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개형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해볼게. 뭐 루트 뭐 2 뭐 2 너무 많이 나? x 플러스 3 뭐 마이너스 2였다. 얘 시작점이 뭐죠? 마이너스 3, 2죠. 그럼 읽는 게 별거 안 어렵다고. 마이너스 3, 2 여기 있었다고 하고 개형이 내가 아무것도 안 여기 마이너스에다 칠게요. 그럼 얘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에 음수밖에 못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개형에서. 그럼 이쪽에서 그려졌을 거고 y 앞엔 플러스니까 이쪽에서 그려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개형을 잘 판단하시면은 시작점만 조금 이쪽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쟤는 이제 이걸 전개해봐야 그러니까 이 아직도 전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 된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볼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안 묶여있다는 거야. 그냥 묶어주면 돼요. 뭐 y는 마이너스를 묶는 거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작점 찍읍시다. 몇 콤마에서 시작이지? 1,3이죠. 1,123 찍고 개형만 파악하면 돼요. 마이너스 붙은 거 보니까 얘는 음수였을 거고 얘는 양수니까 음수고 양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그게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양수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이거는 이제 전자값 쉬면은 다음부터 해주면 뭐 이렇게 못 빠져나온 애들 그거 모르셔야 돼요. 정의역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정의역도 집합이기 때문에 쓰라고 하면은 집합교 쓰시고 X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X들을 다 모은 거란 말이야. X 다 이렇게 쓰시고 정의될 수 있는 영역을 범위로 표현하는 거죠. 마산 마X가 0보다 한번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즉 X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치역은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0,0 찍겠죠. 이건 0,0 출발점이고 양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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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으면 1,3 정도가 좀 특별한 점이잖아요. 그럼 1 찍고 여기 3 정도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 y는 뭐 루트 구해서 난 그린 거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x바 x가 지금 눈으로 보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되고 있는 거고 치역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함수값들은 그래프가 대응되는 모든 y값들을 다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얘기해주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다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함수값들은 곧 y값이고 y의 모임이고 얘가 지금 범위로 나타내주니까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나오고 있죠. 시험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시고 이런 거 평행이동 된 건데 어떻게 써질 거냐면 얘 시작점 찍어보자. 몇 컷만 하시고
2,1이죠. 2,1 여기 찍힐 겁니다. 자, 계량만 보면 돼요. x 앞에 보라기 루트 앞에 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양수가 정의됐을 거고 y가 음수가 정의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풀어놓고 정의역이 뭐냐. 자, 정의역이 지금 시작점이 2잖아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2보다 어떻다? 그치, 그냥 그래프에서 x들이 어디서 지금 나타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형이라 했죠. 그 애들은 누군 거냐면 이 대응된 거 출발역 1이잖아요. 1. 보다 작은 것들만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가 그러니까 g 그래프에서 1분 된다는 겁니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다 함수값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다시 해보고 해주세요. 이거는 다 평행도된 거를 숨겨놓은 거예요. 묻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깨끗깨끗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 출발점만 잘 찍으면 됩니다. 몇 컴마면 출발이지? 옳지. 마이너스 2,1.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대충만 그리지 마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1이다 정도 표시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니까 이런 특별한 좀 y좌편 같은 거는 구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0지로 넣어주면은 2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3 이 정도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정의역 표시를 했으니까 x 4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다 정의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1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대응되고 있는 건 거죠. 함수값이 나타나는 범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얘도 식을 일단 정리를 해요. 마이너스를 묶을 거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x 측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고 y 측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게 보이니까 그럼 출발점이 몇 컴마 먼 거야? 9번 마이너스 2 2컴마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남겨도 2컴마 마이너스 여기 있겠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개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음수니까 이쪽에서 정의됐을 거고 그 다음 양수니까 요렇게 그러세요. 요렇게. 그럼 0 집어넣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분은 크게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그리자 직수를 했으니까 x가 이게 지금 2잖아요. 2보다 작은 데서 정의되고 있는 거죠. x가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고 y는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아시게? 자, 얘는 마이너스를 좀 앞으로 땡겨오시고 2 묶어주시고 x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출발점이 뭔 거야? 2분의 5 더하기 2. 그치. 2분의 5,2니까 뭐 2분의 5 뭐 이쪽부터 치고 뭐 여기다 칠게요. 그 다음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양수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이래면 안 돼요.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2차 함수처럼 점점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고 y 치역은 뭔 거냐면 여기가 2잖아요. 2보다 어떤 애들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무리함수 제랑 일치한다. 얘는 뭐 그냥 10% 하면 되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 넣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b 넣는 거 아니야. 그럼 식 써볼게요. x, y는 루트 4-2x 대신에 이거 넣고 더하기 1에다가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그냥 b만큼이면 그냥 뒤에다가 b 이렇게 더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정리해보면 4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1 쓴 거고 여기 b 더하기 1인 거다. 그럼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게 있고 이게 8이어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왜? 2요. 뭐지?
2A네, 맞아, 맞아, 맞아. 여기 2A 나왔죠. 고마워요. 그럼 4 더하기 2A가 8이 돼야 되는 거고,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A는 2 거고, B는 마이너스 6 되면 되겠죠. 그치, 그치.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정의역이 이렇다라는 거는, 그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구간이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정의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만 정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고,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됐을 거고, 출발점이 뭐죠? 2,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그릴게요. 자, 2,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생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앞에 마이너스니까 음수고 양수라가지고, 음수고 양수면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죠. 0 집어넣은 6층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정의를 했다. 2는 여기 있단 말이야, 있는 출발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어딘가 여기 있었겠죠. 그럼 내가 정의한 게 어디라는 거냐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까지 그래프만 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 정의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리는 거예요. 그때 치역을 구해라는 거는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 이 아이들의 y값들을 내가 집합으로 묶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 범위인 거잖아, 요 범위. 그럼 일단 얘는 내가 시작점이라서 마이너스인 줄 알고 있는 거고, 요 아이는 내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뭐 fx였다고 치고. f 마이너스 1이 몇이냐면 루트 9니까 몇인 거야? 빼기 1이라서 몇인 거야? 2입니다. 2. 근데 치역은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냐면, 치역은 y 값들의 모임이고 최소값이 몇인 거야?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나타나? 2까지 나타난다.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자, 무게함수 치부하기. 자, y는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계열은 존나 마이너스만 붙여가지고 다 계산해놨고, 시작점이 이제 몇 컷만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컷만 1이죠. 그럼 내가 저기에서 a만 잘 따와가지고, 마이너스는 설치되고 a 따오고, 이게 출발이 되고 싶으면은 묶였을 때 x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닫고 여기 뒤에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생겨내는 거예요. 그럼 a만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네. a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좌표가 하나 나와있죠. 요 좌표가 몇 컷만 되신 거야? 그렇지. 데이터를 선입해야 되는 거야.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1이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루트 2a가 2라서 2a가 4가 돼가지고 a가 몇인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완성된 거잖아요. 2. 정계만 하면은 a, b, c 다 보여지죠. 정계해주면은 2x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서 a는 2 곱히는 4고 c는 1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거 문제 중요하고 이제 그 표준 쳐주세요. 앞에 보다시피 이제 무게함 조건은 다 다르잖아. 자, 무리함수 루트 4-2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보여주세요. 자, 루트 4-2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고, 얘 출발점이 몇 컷만 해진 거야? 그치. 2,0이 조여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개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x가 음수,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루트 4라서 2를 지납니다. 이게 뭐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할 거고요. 자, 그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y 위치가 저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고
저기 뭐 생판 안무지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는 또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몇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렇게 45도 경사로 한 요 정도 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직선이 이제 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여기서 한번 아무거나 끄어봅시다. 마이너스 K,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거는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다 가능한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 그럼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 언제냐면 이 좀 위로 볼록한 이 부분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맨 처음 만난 게. 자, 이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다운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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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아 이거 잘못 그렸다 이거 이렇게 그릴게요. 되면서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이 드디어 두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또 계속 두 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이렇게 꺼져 내려보면은 몇 개에서밖에 안 만나? 한 개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래프가 잘리니까. 그럼 언제까지 두 개냐? 이게 마침 2였고 Y절편도 마침 2였죠? 이해가?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아니에요. 그럼 얘가 기울기, 그 Y절편이 2가 됐을 때 이렇게 지나겠네? 이렇게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 그때가 언제냐면 2, 0을 지나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소한 부분이 이게 나눠지는 거 교점의 개수와 달라지는 그 순간을 내가 포착해보면은 여기랑 접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다 갈라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있는 직선은 두 개에서 만나는 거고 1 밑에 있는 놈들은 한 개에서 만나고 2에서 한 개 만나고 2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만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와 요때 K값만 잘 찾으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번을 먼저 찾아볼게요. 2번. 2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무리함수랑 이 직선이 이렇게 접한 거예요. 접한 거.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면 니네 두 개의 교점이 한 개니까 일단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워요. 루트 4-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두는 거죠. 완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4-2x는 얘 제곱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되는 거죠. 이거 풀기 전에 이 아이는 지금 뭐에서만 정의될 수밖에 없냐면 애초에 2차 방정식이었던 게 아니라 무리식은 1차식에서 출발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되는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어때 되는 거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양수로 나오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풀게요. 그럼 어쨌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은 맞으니까 얘를 내가 풀었을 때 마이너스 2 넘길게요. 넘기면서 2로 좀 묶을게요. k 마이너스 1x 됐을 거고 k 제곱 마이너스 4는 여기 뭐 이런 거죠. 얘의 근이 한 개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그럼 얘의 뭐가 0이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건 판별식 말고 없어요. K-1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에다가 플러스 4이 됐을 거고 그럼 계산해주면 은 K제곱 날리게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럼 이 마이너스 2K 더하기 더하기 4니까 더하기 5 는 0. 그래서 K가 몇인 거야?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K값이 2분의 5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2분의 5겠죠. 저기 Y절편이 K니까. 그 다음에 1번은 사실 구하는 거 자신 구할 게 없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 Y절편 2라는 걸 알았고 얘 시작점도 2,0인 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1만 두 개 통과하는 직선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몰랐어. 근데 안 구해가지고.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이 2,0을 지날 때까지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그렸다 할지라도 이 2,0을 지날 때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 식에다 2,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시작점을. 2,0 집어넣어도 K가 여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순간에 K는 또 2인 거야. 그럼 이제 좀 말에 맞게 한번 써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K범위가 이 사이에서 직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는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5는 두 점에서 만날 때까지가 아니라 2번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가 되기 직전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를 잘 쓰셔야 돼요. 일단 얘보다 내려가면 다 한 점이야. 그죠? 한 점이라서 2보다 어떻다고 일단 써주고, K가? 2보다 작다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2분의 5를 따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거나, 아니면 K가 2분의 5일 때도 한 점인 거잖아요. 접했으니까. 그 다음, 안 만나는 거는 얘보다 위로 가면 아예 안 만나죠. 아예 안 만나니까 K가 2분의 5보다 어떨 때? 그렇지. 큰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완성시켜놓고, 그 포인트가 접할 때와 이 시작점을 지날 때에서 이제 고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쓰세요. 아, 씨, 어떡하지? 이게 끝인가? 일단 갈게요. 일단 해보자. 역함수를 간단하게만 대신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요즘은. 역함수는 말했다시피, y와 x가,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y와 x에 대해서 대칭된 함수예요. 내 원래 함수가 있어요. 원래 함수는 뭐 우리 함수면 우리 함수인 거고, fx가 루트 4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 아니야. 이 함수를 y,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 그래프, 그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라. 그 역함수 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에다가 f의 역함수인 거죠. 얘의 역함수인 거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라는 겁니다. 그게 역함수인 거고, 그래프를 만약 그러니까 치면 그냥 이 y에서 대칭시키면 금방 와요. 그 역함수예요. f 역함수. 그 표기를 여기 위에다가 이게 마이너스의 지수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f 인버스 x 이게 뭐냐면 얘의 역함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찾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차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수많은 좌표들을 이 수많은 좌표들의 x와 y의 관계 식이거든요. 관계 식. 그 모든 점들을 y와 x에서 다 대칭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y와 x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게 수학상 마지막에 대칭이동해서 그 좌표들이 그냥 자리 바꾸는 거였죠. 이해가?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게 y 역할이고 이게 x 역할이면은 이 두 좌표 역할이 바뀐다는 얘기 겁니다. 이 함수한테는. 그래서 이만 둘이 자리 바뀌면은 얘 함수식이 탄생을 해요. 이해가? 그럼 여기서 내가 해볼게. 얘랑 얘랑 자리 바꿉시다. 그러니까 x는이 되는 거야. x는. 루트 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y들이 전부 다 대칭되는 거니까 이만 두 개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 좌표가 되시니까 결국.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하자. 우리는 함수를 읽을 때 x는이랑 안 읽죠. y는 꼴로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넘기고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4y 마이너스 이렇게 되길 잡았지. 그 다음에 여기 양변 제곱을 할게요. 얘를 먼저 쓸게. 4y-2는 얘 완전 제곱되니까 그냥 x-1을 제곱해 쓸게요. 와. 그 다음에 4y는 얘 정량, 아니, x-1을 완전 제곱에다가 넘기면 플러스 2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또 이제 나오죠? 4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1에 x-1의 제곱에다가 4 나눠주면 몇인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이 2차 함수의 반 잘린 꼴이에요. 반 잘린 꼴. 그 반 잘린 꼴이라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여기 옆에다가 이 x가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고 반 잘려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얘랑 얘는 x와 y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x 범위를 찾고 싶으면 얘의 y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얘의 y 범위가 뭐냐? 자, 나도 그래프로 그려줄게요, 조금 이따가. 자, 얘는, 아, 이건 그래프 그림이 왜 크게 그려야지. 아, 이렇게 그릴게요. 오케이, 괜찮겠네. 그럼 얘는 루트 4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시작점이 뭐죠? 2분의 1, 2분의 1이지. 2분의 1 좀 조금 뽑아서 좀 많이 크게 그릴게. 이게 2분의 1이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양수,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양수입니다. y는 루트 4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러니까 y의 범위가 지금 뭐냐면 이게 1이었잖아. 1. y의 치역 범위가, 이 아이의 치역 범위가 y바 y는 뭐였단 얘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역학 입장에서는 그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y와 x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됐다는 거는 이 함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정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한번 그려볼게. 얘는 1, 뭐가 그 토치점이야? 그래, 1, 2분의 1이야. 1, 2분의 어디냐?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1이거든요? 1, 2분의 1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서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건데 얘가 1보다 어떻게 될 때만 정의된다고? 크거나 같을 때 얘가 꼭대기가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래도 치면은. 근데 이쪽은 안 그려지고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말이 맞죠? 왜냐? 내 우리 함수는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말이에요. 아니죠. 0, 0이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게 y는 다 y좌표, x좌표 다 똑같은 점들만 모아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애들 지나는 거예요. 이게 y였습니다. 이것들을 총괄된 거고. 그래서 2차 함수를 역함수랍시고 썼을 때 범위를 안 써주면은 정확한 역함수가 안 보여져요. 그럼 이 애는 어디서 찾냐? 원래 함수의 치역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함수의 y 역할을 얘는 x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마의 y의 그 범위가 얘 정의역 범위가 되는 거고, 오히려 전마의 치역 범위가, 전마의 치역 범위가 얘는, 그치.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정의역과 치역 뭐라고 했는데, 역함수 함수는 이거 쓰시면 되고, 전개해서 쓰든가, 뭐 이거 쓰든가, 둘 다 맞다고 하세요. 정의역은 뭐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거 누구를 쓰면 되냐면, 원래 우리 함수의 치역을 x로 바꿔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역을 쓰라고 했고, 그 다음 치역 쓰라고 했죠. 치역을 쓰라고 하면은, 인말 정의역을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얘 정의역이 뭐냐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맞잖아. 이거 치역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맞다고 하는 거 없잖아요. y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함수식이고, 이거고, 이런 겁니다. 역함수는 그냥 y, x에서 대칭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표기가 저렇게 돼 있으면은 역함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자, 우리 함수 1호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inverse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이거 잘 봐요. 내가 방금 그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꼭 귀찮단 말이야. 자리 가까이 되고 정의도 해야 되고.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났다잖아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그 점은 점마 두 개뿐만 아니라 한 놈 더 있어요. 그거를 지나는 게. 자, 아까 역함수 뭐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럼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 한 개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 한 개를 누구도 같이 지나는 거냐면 y는 x도 같이 지나는 의미인 겁니다. 대칭돼야 되니까 이 점에서 지금 만났다는 거는 y, x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칭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칭 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뭔 소리냐? 저 교점을 찾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f 인버스 x고 이게 f에서도 칩시다. 내가 교점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랑 이거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상을 해봐. 우리 함수의 역함수는 어차피 2차식의 꼴이 나와요. 근데 범위가 달려져 있을 뿐. 그럼 내가 만약에 풀면 여기 이상한 2차식인 건 모르겠어. 뭔지 몰라요. 아무거나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숫자 처리가 일단 안 되고 이거 완전 되고 하면 4차식이 되는 거 아니야. 4차식도 문제인데 아무튼 이상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풀 수도 없는 거라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쓸데없는 짓이 될 거고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내가 구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fx랑 x랑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상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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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입만 두 개 연립할 바에 이 쉬운 1차 암수랑 연립하는 게 100배 천배 낫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fx 그대로 데리고 오고 얘랑 만난다는 거는 y는 x랑 만났을 거기 때문에 루트 x 마이너스 2 그대로 데리고 오시고 플러스 있으시고 는 x 요게 얘랑 저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루트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가 돼서 무리식이 한쪽에 몰려 있어야 완전 제곱하면 무리식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지금 그림이 딱 두 개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개 나왔다는 거는 지금 두 개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다음에 그 x 좌표 두 개를 찾은 겁니다. 하나가 누군 거고 하나가 누군 거야? y 좌표도 2고 y 좌표도 3이에요. 왜냐? y는 x 위에 있으니까. 2랑 2랑 만난다는 게 두 개만 만난 게 아니라 y, x도 그거나 같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지금 다 x, y 좌표가 다 똑같은 놈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뒤에도 같이 잡고 붙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 두 점이 뭐냐면 2, 2와 3, 3이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입니다. 루트 2. 이렇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은 거리만 살피면 돼요. 어차피 자, 이 2,2래. 이 3,3이래. 이 피타고라스 쓰면 1, 1 루트 2 되는 거죠. 이어서 자, 쉽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뭐 떼서 완전 제곱해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한 5,5였다 치자. 그럼 3, 3 아니에요. 3, 3. 3 루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y, x, y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꺼주세요.